올해도 벌써 다 갔네. 이번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나나. 호텔 파티? 하우스 파티? 아, 매년 하는 파티도 이제 질린다 질려. 이번 연말은 뭔가 스페셜하고 판타스틱하게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데 뭐 없나? 이봐 친구,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아유 바빠 오빠, 지금 가구 주문이 이만큼이나 밀렸다고. 친구야, 맨날 그렇게 일만 하면 뭐하나? 벌었으면 번만큼 즐겨야지. 인생 멋있어? Party tonight! 즐기라고. 뭐래? 나도 번만큼 즐기고 있는데? 매년 1%의 기적을 푸고 그 행복감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고. 뭐래? 1%의 기적? 그게 뭔데? 시흥에서 좋다는 건 다 해보고 좋은 건 다 있는 나야 나. 좋은 건 무조건 나한테 알려줘야지. 나 되게 바쁘거든? 그래도 친구라고 시간 내 알려주는 거니까 딱 세게 들어라. 시흥에는 말이야, 시흥시민의 나눔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복지재단, 바로 시흥시 1% 복지재단이 있다는 말씀. 시흥시 1% 복지재단? 시흥에서 좋다는 건 다 보고 다 하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다고? 너만 몰랐던 것 같아. 인정 못해! 시흥의 어려운 이웃을 뭘 어떻게 지원하길래 좋다는 거야? 이미 19개의 행정복지센터와 300여개의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단체 그리고 어린이집들까지 연계돼 있어서 시흥복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이 친구야. 돈 있지? 백 있었나? 아무튼 잘생기기까지 한 내가 시흥의 인싸이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어떻게 거기가 그런 곳이라는 거야? 나 되게 바쁜 사람이거든? 진짜 의리로 알려주니까 딱 새겨들어라. 생활고를 겪는 이웃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가뜩이나 생계도 어려운데 중대질병으로 치료비까지 없는 사람에겐 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해주기도 하지. 또 치아 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겐 틀린 지원을,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사회인으로서 잘 성장하도록 디딤씨앗 후원으로 돕고, 보호종료 아동에게 독립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복지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에게도 사업비를 지원, 명절을 맞아 돕고 어르신에게 명절 선물을 지원한 등등! 다 말을 이렇게 10개라도 부족하다. 아무튼 이렇게 시흥 곳곳에 숨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시흥시 1% 복지재단이 앞장서고 있다고. 언빌리버블 판타스틱! 이건 내가 찾던 so special한 일이잖아! 시흥인으로서 이런 좋은 일에 빠질 수 없지. 나도 할래. 우와, 아 깜짝이야. 그래! 그럼 시흥시 1% 복지재단 잘 찾아보고. 잠깐만. 아무래도 내가 시흥 인싸이다 보니 도저히 후원하러 갈 시간이 없어. 꼭 직접 가서 후원해야 하나? 바쁜 인싸에겐 너무 번거롭다. No. 나는 어렵지 않아요. 전화, 팩스, 메일,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원하면 매달 5,000원 이상 자동이체로 정기 후원도 할 수 있고, 금액에 상관없이 내가 후원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후원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독거 어르신, 아동 다문화 등 내가 후원하고 싶은 대상을 지정해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또 나눔이라고 어른만 하는 줄 알아? 이미 어린이집에선 아이들이 차곡차곡 동전을 모은 적금통 기부도 하는데. 그리고 나눔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난 내가 만든 가구들을 후원할 예정이거든. 나처럼 가구나 쌀, 라면, 마스크, 상품권 등등 물품으로도 얼마든지 후원을 할 수가 있다고. 박박감도. 내가 가진 1%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눌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나누면 되는구나. 이렇게 사랑 넘치는 시흥에 산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부러워. 이렇게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이달의 후원자로 선정해서 시흥시청 내에 게시하기도 하는데, 이번 연말에 네 이름을 파티 초대장이 아닌 후원자 명단에서 보게 되는 건가? 친구야, 1%의 나눔이 100%의 행복으로 채워지는 좋은 일에 나만 쏙 빠지면 되겠어? 이번 연말은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보단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파티를 즐기겠어. 내가 또 좋은 건 찰떡같이 알아보는 안목이 있잖아? 좋은 건 바로 실천해야지. 안목? 친구야, 그 좋은 거 내가 알려줄게. 예, 제가 후원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